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만년필 청소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제가 만년필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보셨네? 만년필을 갑자기 제가 취미가 생겨서 만년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빈티지 만년필을 구매하는 것까지는 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빈티지 만년필은 말 그대로 옛날 겁니다. 계속 사용하던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새 걸 구하기는 더욱더 힘들고요. 가격도 비싸고요. 옛날 거라고 해서 작동 안 돼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잉크를 잘 비우고 놔뒀다면 굳이 청소 안 하고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된 거다 보니까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몇 개를 샀는데 다 청소한 후에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청소하는 법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막 유튜브 뒤지고 뭐 문서 뒤지고 여러 개 뒤져서 겨우겨우 분해해가지고 청소해봤어요.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 시작하긴 겁도 나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한번 설명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미리 제가 청소를 한번 하면서 그 과정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청소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뭐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만년필입니다. 일단 빈티지 만년필을 하나 구매하셔야 돼요. 상태가 좋은 거를 구매하셨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대부분입니다. 빈티지 만년필을 고려할 때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다른 거는 뭐 웬만큼 뭐 스크래치 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니셜이나 이렇게 각인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 금속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급 빈티지 컬렉션 중에 하나라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할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도금이 돼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도금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걸러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펜 촉에 이제 구부러지거나 변형이 갔을 때는 이거는 수리하는 게 좀 힘듭니다. 이거는 수리하는 전문가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의 만년필이라면 청소만 잘해도 완전히 상태가 좋은 놈으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해본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쉽게 청소가 되고 분해가 됐던 모델은 파카 75라는 모델하고 몽블랑 22 모델입니다. 근데 제가 24를 하나 구해봤어요. 근데 얘를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얘는 조금 난관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22랑 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단계단계 어떻게 분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요거는 굳이 사시라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근데 있으면 편리하긴 합니다. 물론 이거 없이도 청소가 되긴 하는데 요런 기계가 하나 있어요. 요건 초음파 청소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안경점 가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안경 집어넣고 하는 막 징 소리 나면서 청소하는 거. 그건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몇만 원 수준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청소할 때 아주 용이하게 쓰이니까 저도 이거 하나 사놔서 사놓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어요. 근데 만년필 시작하면서 이게 있었지 그래서 이걸 꺼내서 다시 썼는데 역시나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먼저 영상을 한번 찍어놨습니다. 요 영상에서 보시면 요 펜이죠. 요 펜인데 겉으로 보긴 상태 괜찮죠. 껍데기는 잘 닦아놨어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외관은 판매하려고 열심히 닦아놨습니다. 근데 안에가 잉크가 있어서 완전히 늘어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위쪽은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빠집니다. 뭐 그렇게 잘 뻑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빠지는데 안 빠지면 고무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돌려주시면 잘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게 이 펜을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잡아주는 건데 저게 늘어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뾰족한 걸로 좀 눌러서 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저거 힘을 줘서 너무 누르시면 이게 빈티지인 것도 빈티지이지만 플라스틱이라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되 적당한 힘으로 해보시다가 안 빠지면 청소를 먼저 해보세요. 청소를 하면 빠집니다. 지금도 저도 처음에는 분해를 포기하고 청소 후에 하는 걸로 넘겼고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잉크가 이 탱크 안에 막 주변에 묻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만년필 펜 쪽을 손으로 잡고 쏙 집어넣으면 안으로 톡 하고 들어가서 빠집니다. 근데 늘어붙었어요. 빈티지다 보니까 늘어붙었어요. 자, 앞뒤로 저렇게 움직이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쏙 해서 예, 지금 집어넣었더니 겨우 들어갔죠. 힘이 좀 들어갔는데 이게 잉크가 말라 붙으면서 그 끈적한 염료가 서로 엉켜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런 캡이 있는데 이것도 빠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쑥 빠져야 되는데 이것 또한 잉크에 늘러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좀 빼보려고 조금만 힘을 주면 빠지니까 빼보려고 그랬는데 손만 지저분해지고 결국엔 못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청소하고 다시 뺐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얇은 링이 하나 있습니다. 은색으로 되어 있는 링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플라스틱이랑 저거로 빠지는데 저게 잘 안 빠져서 제가 뒤에 이제 피스톤 필러 돌리는 스크류를 돌렸어요. 이것도 완전히 돌려서 빠지는 모델이 아니라 조금 열고 이렇게 잡아 밀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22는 이게 빠지는 걸 알았는데 24도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몽블랑 24는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몰라서 일단은 청소를 시도했습니다. 너무 늘어붙어서 더 이상 분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부속을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물을 불 거예요. 물을 불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약간의 퐁퐁을 집어넣어 놓고 하루 저녁 정도 담가 두시면은 조금 더 잘 그 녹습니다. 근데 초음파 세척기가 있으면 일단 요 그 퐁퐁이 들어있는 물을 좀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뜨거운 물을 조금 보충해서 좀 미지근한 물로 좀 바꾸는 거죠. 미지근한 물을 넣으면 훨씬 더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 잉크라는 게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녹이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한 건데요. 요렇게 해서 청소를 좀 해줘요. 그래서 몇 번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축약시켰어요. 이게 뭐 거의 한 날로 치면 한 이틀 정도 청소를 했고요.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여러 번 했던 건데 어쨌거나 요거는 좀 오래 해주셔야 잘 녹고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부품 잃어버리시면 아주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부품이 아주 작은 것들도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빼고요. 지금 중요한 건 얘를 분해하고 싶어서 급히 지금 막 돌린 건데 여전히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도 보고 뭐 필러를 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링이라도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링도 잘 안 빠져서 손으로 하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를 이용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우리 자전거 튜브나 이런 거 좀 잘라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년필 수리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오링이 하나 있어서 오링 큰 거를 요렇게 거기다 잡아가지고 돌려서 빼면은 살살살 돌리면 비교적 손상 없이 잘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빼고요. 그 안에 이제 약간 요렇게 안으로 홈으로 들어가는 쇠로 돼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금장에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걸 빼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저 고무를 이용해서 돌려서 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빠져서 나중에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요거 요 그 몸통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원래 쏙 빠져야 되거든요. 22는 빠졌어요. 근데 23은 도구를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거 24 분해할 때 얘는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굳이 이것까지 분해하는 건 답이 아니겠다 싶어서 요거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잉크를 빨아들이는 건데
그 피스톤이 제대로 작동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이제 잉크가 어디 안쪽으로 떡지진 않았는지 한번 보이긴 하거든요. 이 그 관을 통해서 투명한 잉크통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거를 제가 22에서 분해해 봤는데 구조가 좀 복잡하고 다시 조립하는데 간격이나 이런 걸 조금 주의해야 될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큰 문제가 아니라면 분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안까지 오염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오염됐다면 피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손상이 가서 그 안쪽으로 잉크가 역으로 흘러 들어갔거나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경우의 수가 낮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분해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지금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도 좀 밀어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여전히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전문가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뭐 이렇게 홈을 푸는 그런 기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시 집어넣고 잉크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풀었어요. 아직 펜촉도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잉크 펜촉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돌렸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도 좀 나오고 안에 이제 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모여 나오는 것들이 저게 잉크 찌꺼기들이 저렇게 뭉쳐가지고 초음파 센서 때문에 저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되게 깨끗해졌죠. 그리고 펜촉도 분리가 됐습니다. 그냥 쏙 빠져버렸어요. 그 청소 과정에 청소가 잘 되면 저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가 다 끝났으면 물로만 청소가 되면 이 표면에 이런 것들은 잘 안 닦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렇게 면봉으로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늘러붙은 오래된 찌꺼기들도 쉽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오래 돌렸기 때문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 쇠로 되어 있는 저 부속이 바로 팬을 닫았을 때 잡아주는 건데 아까 안 빠졌는데 저게 쏙 빠졌죠. 그리고 이 고리도 안쪽까지 그리고 펜촉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게. 그리고 그 안에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요 앞쪽 몸통도 앞뒤로 안쪽까지 깨끗이 닦아주면 됩니다. 요게 제일 문제긴 하는데 보니까 초음파 센서로 생각보다 깨끗이 잘 닦였더라고요. 그래서 안쪽까지 잘 닦아주고 링도 이렇게 잘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역순으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놓고 저 고리는 가운데 걸리는 턱이 있어요. 그래서 턱에다 잘 맞추시고 돌려서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 너무 힘을 가하진 않으시면 됩니다. 이 손으로 웬만큼 힘을 가해주시면 충분히 결합이 잘 되고요. 풀리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렇게 펜촉도 조립하시고 펜촉을 저렇게 안으로 넣고 얘를 끼우게 되면 자리를 잡으니까 너무 끝까지 당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 링을 잠깐 제가 너무 급히 하느라고 거꾸로 넣었는데 나중에 다시 링을 바꿔서 넣습니다. 그래서 링의 위치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은색으로 되어 있는 링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앞쪽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넓은 링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조립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잉크를 넣어보는 거죠. 잉크를 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잉크는 여러 가지 잉크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잉크는 다크블루입니다. 약간 블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펠리칸 4001인가요? 예, 펠리칸 4001 잉크를 쓰고 있는데 요 잉크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블루블랙 잉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약간 그라데이션이 생겨요. 좀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에 명암차가 생겨서 농도차가 생겨서 꽤 괜찮게 느낌이 좋은 그런 잉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악필이지만 한번 써보면 제가 요거 처음 만년필을 찍다 보니까 카메라 앵글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걸로. 청소하자마자 바로 썼는데도 잘 나오죠. 예, 이게 생각보다 만년필이 꽤 괜찮더라고요. 얘는 펜촉이 EF 펜촉인 것 같아요. 되게 얇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펜입니다. 버건디 컬러의. 이게 이제 제가 청소하는 방법을 찍어서 열심히 편집한 영상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단계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스럽게 청소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오래된 빈티지 만년필일 수 있지만 만년필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히 잘 보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펜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펜촉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되게 낮은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빈티지 만년필 하나 잘 고르셔서 구매하신 후에 이렇게 청소하시면 여러분의 만년필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한 거나 또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만년필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요. 저도 이제 막 여기저기 막 귀동냥 하면서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글씨 생활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